세상의 이야기. 아주 기묘하고 또 기구한 내 또래 이야기. 오케이. Yeah. 1983년생 대한민국 나이 33 우리 20살은 월드컵 4강에 오를 때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단 말에 속을 때 예찬 1세대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 대충 그때쯤 국악 자금 대출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산이 자는 갯벌 그때 우리가 받은 건 빛나던 졸업장이 아닌 수천만원짜리 빚이던 자영장 쌓여만 가는 빛과 세계난발 취업시장의 안파 속 무너지던 간판들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계약직 알바를 선택했던 삶은 어느새 20대 막바지 그땐 우리가의 대백 88만원 세대 게다가 보겠다고 삼포오포가 됐네 우리가 만도인이야 달고 아니래 장면 센스 꽝이래 꼬라지가 장관이래 자기들 멋대로 이름 붙여대네 우리는 삶에 허덕이고 정신없어야 해 그들의 앉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용당했어 내 통수 맞고 빡이 쳤어 자기들 멋대로 이름 붙여대네 우리는 삶에 허덕이고 정신없어야 해 그들의 앉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용당했어 내 통수 맞고 빡이 쳤어 별의별 세대란 말이 우릴 지나쳐간 뒤 어느새 30살이 돼버리고 말았지 여전히 내 한몸 그저 벌어먹고 살기 빡세니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결혼반지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다는데 내 집을 가지는 것 택도 없네 대출이자금이 배보다 큰 배꼽이 될까 겁이 나 결혼은 또 아니면 백도 대한민국의 청년 저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쬐끔쬐끔 오르는 최저임금과 시급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일 뿐 근로기준법은 이름뿐인 훈훈한 미풍 하루하루 티끌을 긁어대고 있는 티스푼 취업률 같이 삶은 반토막 수년간의 허공에다 삽질하는 반토막 내년에 선거한다고 또 악수하겠지만 그 손에 든 건 보나마나 사쿠라겠지 자기들 멋대로 이름 붙여대네 허덕이고 정신없어야 해 그들의 앉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용당했어 내 통수 맞고 빡이 쳤어 자기들 멋대로 이름 붙여대네 우리는 삶에 허덕이고 정신없어야 해 그들의 앉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용당했어 내 통수 맞고 빡이 쳤어 hey, 써놓고 보니 이건 내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주 예쁜 포장 뒤에 쌓여서 저기 저 쇼윈도 위에 걸렸지 존나 웃기네 야 일어나